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아까 시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전 처장님 그 예. 자료 요구건인데요. 예. 그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가 있죠. 예. 예. 동내규 5조 제1항에 의하면 상고 본안 사건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예. 또한 같은 조 1항 단서와 제1호에 의하면 형사 구속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피고인 중 1인이 구속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형사 불구속 사건 중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인 경우 이렇게 배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상기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야 합니다. 맞죠? 예.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4년도 금년 중에 대법원에 상고 신청된 사건들 중에서 위에 그 내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들인지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쩌면은 요 내규의 내규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한 재판에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그 우리 의원실에서 각급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급별 일부 강의 현황과 근무 시간 중 강의 현황, 대학 강의 현황, 산하 기관 강의 현황 뭐 이런 관련된 자료를 아마 지난 5년간에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굉장히 사례가 많나 보죠. 예, 이런저런 특강이라든지 또 예.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법치주의 관련한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예. 뭐 우리가 뭐 제출하는 게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 오늘 우리 방에 좀 충분히 소명해 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관련된 또 핵심 내용은 좀 자료를 제출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자료 제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제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송수준이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자료가 통계적인 자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하시죠. 예, 송수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대엽 처장님, 예. 예, 지금 그 자리에 오전 중에 처음 이 우리 국감 시작할 때 대법원장님이 앉아 계셨죠? 예.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지난 10월 2일 날, 예, 그 자리에는 누가 혹시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예 이화영 예 지금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거기에 떡하니 앉아갖고 예, 하루 종일 예, 동료 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예, 검찰의 검사 수사 상황이 해유, 뭐 겁박 등에 의해서 왜곡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그 자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이런 신성한 우리 법사위 현장에 구속 수감돼서 범죄 피의자로 있는 분이 수감 중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검찰을 비난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자기 주장을 아주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회 법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에 대해서 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오전에도 잠시 그 부분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은 이제 그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이제 이루어짐에 대해서 달리 언급하기는 적절치는 않지만 다만 가급적이면은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을 믿고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 집중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피의자가 바로 지금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민주당 대표 관련된 그 사건 네 개가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예. 예, 그중에서 이제 20대 대선 중에 허위 발언에 의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곧
이제 선거 예정이죠. 11월 15일. 예. 예. 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검사 사칭 관련 의중 교사 혐의에 관련된 사건은 또 11월 역시 25일 또 선거 예정이죠. 예. 예. 이렇게 정말 아무리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라도 이런 재판이라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법정의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큰 사건, 작은 사건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엄중하게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이 좀 심각했다는 거죠. 예, 공직선거법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선거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 선거에 관해서는 무려 799일 만에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최근 그 다른 경우와 비교해보면 예, 다른 경우는 보통 약 1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이게 뭐 799일만 걸렸다. 다 5.5배 길었다. 이건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방탄을 위한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쇼가 있었습니까? 예, 방탄 단식. 또 심지어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방탄 입법. 심지어 이번에 검사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엊그제 바로 이 법사위 현장에서 참 웃지 못할 참 희귀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별 재판의 절차적인 지연 여부 또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사법부가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제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심지어는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11월에 이런 판결 자체가 정말 엄중하게 내려진다면은 또 이것을 두고서 또 정치적인 압박을 할지도 모른다. 예, 그동안에 뭐 심지어 일부에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하면서 판사 선출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관련 판사 신상 털기 좌표 찍기 심지어 이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경우에 따라서 또 판사 탄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우리 정말 주변 국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라도 흔들림 없는 엄정한 사법 판결 또 이런 사법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대법원 우리에서 정말 우리 사법 정의를 지키는데 정말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 정치 이런 시절은 사법부 시절은 그야말로 정치 편향의 흑역사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코드 인사로 특정 성향의 그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하면서 사법부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실제 많은 판결들에 국민들의 정말 의구심을 잡게 하는 판결들이 많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돼선 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건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님 와서 국민을 바라보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인사를 하거나 또 판결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엄중하게 사법정의를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도 판결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 동료 의원인 정찬민 의원 또 김성교 의원에 대한 판결은 1심 선고가 뭐 403일 만에 뭐 325일 만에 이렇게 선고가 바로 이루어진 반면에 조국, 윤미향, 황운하 이런 분들은 천일이 넘게 지금 1심 선고 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황운하 의원은 1400일 만에 1심이 났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성교 정찬민 의원은 뭐 몇 개월 만에 확정 판결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조국 황운하 사건 지금도 재판 중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개별... 안 해요. 네. 예. 답변 시간 지금 이미 연장이 됐어요. 됐어요? 예. 답변 포함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예. 잠깐만요. 아니 제가 뭘 요청할 때는 안 들어주시더니 오늘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어깃장 놀러세요? 답변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이미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네, 아니, 답변하세요. 예. 원래 자르는 게 원칙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네. 왜 내 시간을 임의로 이렇게 줬다 뗐다 붙였다 합니까? 참나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재판. 아니, 네. 나 이거 나중에 할게요. 절차적인. 저기 처장님. 예.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네. 답변은 뭐 시간은 예. 주.